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전 포인트와 마을 정원으로 도시 재생을 준비하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내년 4월 10일입니다. 광주 전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구도. 결국 민주당 공천룰은 내년 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비롯해 감점 기준과 범위, 그리고 경선 인원 등 민감한 쟁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 내부 잡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심과 당심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관건입니다. 시스템 공천 룰은 이달 안에 최종 완성될 예정입니다. 네, 1차 시안은 완성을 했고요. 다시 최고위에 이제 보고를 해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전 당원 투표로 확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내년 선거에서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역대 총선 현역 물갈이 폭은 19대 35%, 20대 47%, 3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18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15명이 교체됐습니다. 그 현역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역 물갈이가 제도적인 어떤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포인트일 것 같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나 선거구 획정 등 여전히 변수가 많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진보당과 정의당 등 군소 진보 정당들의 도전이 광주 전남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남에서 청년 인구 누적 순유출이 가장 큰 지역은 여수시입니다. 2000년부터 20년간 장흥군 전체 인구에 달하는 청년 3만 7천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목포도 2만 4천여 명의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2017년 여수 산단 지역민 우선 채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여수인 지원자에게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채용 후 인근 도시로 주소를 옮기던가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부분까지는 당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는 이거는 주소나 그런데 뭐 확인을 좀 하기 어렵죠. 청년층 인구 유출은 출생아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수 출생아 수는 10년 사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한 해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첫째 아기 준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적잖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현금성 정책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과 취업의 연계를 강화한 교육 자유특구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도시 조성을 통해서 한 10년간 인구가 약 38% 증가한 사례를 확인을 했거든요. 우리 여수 기업과 연계해서 이 취업에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 효과 큰 청년층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전남 지역 자치단체. 하지만 인구 감소폭은 줄어들기 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새로운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무안의 한 하수처리 시설 증설 공사 현장. 일주일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달 초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준비하던 30대 몽골인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 상태가 무장관 준비가 됐는가 바로 가서 봤더니 불을 보는 걔는 누가 사람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구 사이 누구 사이니까 저기서 뭐 소리 치면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난달 해남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는 살수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살수차인데 사고 당시 현장에는 관리 감독자나 신호수 등이 없었습니다. 후진하다가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중심을 한바람 전복된 것 같아요. 운전석이 이쪽으로 가당지니까. 올 들어 전남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9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안전 조치라든가 수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적발된 안전 위법 사항 적발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 적색 경보를 내리는 한편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마을인 인구 2,700여 명의 저전동. 최근 20년간 신도시와 택지 개발에 따른 심각한 인구 유출로 침체 일로에 처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으로 생기를 되찾은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197억 원을 들여 빈집과 빈점포 15곳을 사들이고 157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자투리 공간과 틈새에 포켓 정원이, 내 집 앞 주차 공간에는 빗물 가로 정원이 꾸며지고 세동의 마을 호텔과 마을 카페, 청소년 임대주택과 쉐어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꽃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또 점심시간에 또 산책도 여기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저 아래에 보면은 그 하천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 많이 산책을 하시니까 그런 점으로 보여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마을 정원 조성을 기본으로 마을 단위 공간 혁신을 통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나가 학교였고, 두 번째가 정원이었고, 세 번째가 공동체성 회복.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주민들이 진짜 원했던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선 숲 놀이터 정원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합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다 보니 최근에는 저전동 마을 정원 투어까지 생겼고 초등학교는 1학년 하나급이 늘었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정원 박람회 연계해서 더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저희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조성을 했어요. 정원 박람회 인기가 치솟고 이후 도시 구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실제로 정원을 도심으로 확장시킨 저전동의 사례가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시 화양면 일원 51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체험형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여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 자본 7천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5년 첫 투자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도 현재 100% 공정률을 보이면서 준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일부 체험형 관광시설도 본격 개장됩니다. 2021년 3월부터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 1월에 루지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착공 준비를 하고 이번 2023년 4월 20일 날 정식 개관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 3, 4단계 사업도 동시다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 그룹이 직접 참여하는 466실 규모의 대형 호텔과 함께 빌라촌, 대관람차 등 관광단지 조성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 말이면 계획된 관광단지 조성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관광단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여수 원도심과 돌산 지역으로 밀집된 관광객을 하양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챌린지 파크가 준공이 되면 섬섬 백리킴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각될 거고요. 그동안 돌산 지역과 종포 해양공원에 집중되었던 관광객들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서 어떤 새로운 관광의 또 명소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워케이션을 지향하고 있는 여수의 새로운 개념의 관광 컨텐츠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섬섬백리길과 화양경도 관광단지와 연계해 남해안권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끌어갈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해남 공공도서관과 연결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1층에는 공립 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생 돌봄 공간이 들어섰고 2층에는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 카페, 실내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최신 장난감 세트를 비롯해 백일상과 돌상 등도 마련돼 영유아를 둔 부모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돌상하고 백일상도 있고 장난감 빌린 것도 있고 해남군 무료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남 가족 어울림센터로 명명된 이 건물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4년여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습니다. 원도심 주거지 빈터에 들어선 시설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슬세권이 장점입니다. 주거지역에 가족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인구도 유입돼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족 어울림 공간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언어치료 시설도 마련됐고 동네 부엌과 교육장은 물론 돌봄과 품앗이 등 가족 모임을 통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형 공간이 마련되고 집적화되면서 농촌의 육아와 가족,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것들을...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